걸스 온 파이어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두 제작진이죠. 김희정 CP 그리고 김하경 PD. 네,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우리 취재진 여러분께 인사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걸스 온 파이어의 연출을 맡은 김희정 CP입니다.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걸스 온 파이어는요, 멤버 전원이 메인 보컬로 구성된 여자 보컬 그룹을 결성하는 오디션이고요. 아까 잠시 송민규 아나운서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제작진의 3차 오디션을 통과한 최정예 50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그 1대1 맞짱 승부라는 첫 번째 라운드를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최종 탑5를 향해 거쳐가는 서바이벌 오디션 이고요. 저희 걸스 온 파이어라는 그 제목이 시사를 하듯이 저희는 무대에서 놀 줄 아는 모든 라운드 모든 장르를 다 아우르는 노래면 노래, 뭐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모든 것들을 다 잘 할 줄 아는 그런 여성 보컬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오디션입니다. 오늘 첫 방송 하니까요. 어떤 친구들이 탑5를 향해서 갈 수 있을지 같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방송까지 8시간 3분 남았습니다. 네. 10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김학원 PD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연출 맡은 김학영 PD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50인의 참가자들 다들 정말 개성 있고 매력적인 분들 많으니까요. 오늘 10시 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시 반에 이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MC를 맡으신 장도연 씨부터 시작해서 우리 프로듀서 여러분께도 인사 그리고 출연 소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걸스 온 파이어의 MC를 맡은 개그우먼 장도연입니다. 저는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 또 오디션 프로그램의 MC를 또 혼자 이렇게 맡은 게 처음이라 어찌 보면 출연자분들하고 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도 도전이고 또 끝까지 프로그램을 잘 끝내고 싶은 마음은 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이제 제 입장에서도 감정이입을 하면서 네, 방송 지금 찍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아주 매력이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끝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윤종신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오디션계 고인물, 오디션계 적폐. 예.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는데 계속해서 부탁을 하시네요. 그래서 요번에 또 근데 요번 걸스 온 파이어는 조금 달랐어요. 지금 어쨌든 다 여성 참가자들만이 있는 오디션에서 심사를 처음 해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 다른 색다른 오디션 걸스 온 파이어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손우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멋진 여성분들이 한바탕 노는 이 프로그램에 제가 또 이렇게 말을 또 얹고 또 참가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맞이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걸스 온 파이어 참가자분들과 함께 뜨거운 그런 네, 이야기들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다이나믹 듀오 개코고요. 이렇게 걸스 온 파이어의 심사위원이 맞죠? 네, 프로듀서인가요? 네. 네, 프로듀서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좀 감사드린 마음이 있고 매 회차 녹화할 때마다 정말 너무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참가자분들 실력이나 매력이나 뭐 여러 가지로 너무 매 순간 놀라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배우면서 지금 되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뒷줄에 앉아 계시는 프로듀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멋진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하실 때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사 하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뒷줄에 계신 우리 프로듀서 여러분께서는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 먼저 할까요? 우리 킹키님부터 갈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댄서, 안무가, 퍼포먼스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킹키입니다. 네, 우선 이 영광스러운 라인업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는데 녹화를 하면서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어떤 그 무대들을 계속 발견하고 함께 감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걸스온파이어에서 막내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정은지입니다. 매 무대, 매 라운드마다 새롭기도 하고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있는 촬영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을 다지는 친구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영케이입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그리고 참가자분들이 정말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무대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매번 또 이제 감탄과 감동의 연속입니다.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작진 여러분과 MC 그리고 프로듀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간단하게 들어보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기 뒤쪽에 우리 네 손을 드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김민지라고 하고요. 그 여성 보컬 그룹을 뽑는 서바이벌이잖아요. 얼마 전에 그 엠넷 빌드업도 남성 보컬 그룹을 뽑는 서바이벌이었으니까 성별이 바뀐 거에 차별점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느 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CP님이나 PD님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성별이 바뀐 거에도 차별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획을 시작하게 된 의도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그 가요계의 차트를 보면 대부분의 이제 탑100의 상위권에 차지한 곡들이 거의 이제 뭐 아이돌 음악이나 뭐 특정 장르 아니면 이제 남자 가수들의 음악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예전에는 여자 보컬 그룹들의 음악이 한참 많이 들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들려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서치를 하다 보니까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기회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좀 활동을 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집 공고를 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재밌었던 것들은 노래를 잘한다라는 기준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 파워보컬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냥 노래를 잘한다였다면, 요즘에는 워낙 이제 듣는 음악도 장르가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뭐 특정 뭐 장르를 잘하시는 분, 뭐 음색이 좋으신 분, 뭐 처음에 도입부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의 각자만의 특징과 매력이 다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모으다 보니까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종류의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표방하는 거는 뉴 케이팝이라는 장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뉴 케이팝이라는 게 뭔가 대단하게 새로운 건 아니지만 기존에 여러분들이 오디션에서 들어보시지 못했던 뭔가의 새로운 거를 좀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방송을 좀 보셔야만 약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기존의 뭐 걸그룹 오디션이나 여태까지 보셨던 타 오디션과는 다른 차원의 음악이 나오는 거는 확실하다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 전에 뭐 프로듀서 분들 섭외할 때도 사실 뭐 영케이님도 그렇고 어떤 친구들이 나오나요?라고 하셔서 제가 일단 보시면 알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첫 녹화 끝나고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어떤 참가자들이 모여서 어떤 음악을 만드는지, 또 어떤 점들이 저희 프로그램이 좀 차별화를 갖고 있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은 7시간 55분 후에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되고 매주 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Girls on Fire입니다. 지금 김희정 CP께서 일단 보셔야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상상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서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1화는 이미 다 이제 반영이 됐고 지금 열심히 또 편집을 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이분들이 또 편집을 하시는데 힘을 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정은영 기자입니다. 저는 영케이님과 윤종춘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선 영케이님은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다 잘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올라운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윤종춘님은 오디션 프로그램 경력이 16년 차이신데 예전 오디션 프로그램과 요즘 MZ세대 참가자들의 시대별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Girls on Fire라는 프로그램에 그 아까 제가 어떠한 참가자들이 지원을 하나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그 보면 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보니까 예, 이 참가자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찾는 사람들은 이제 보컬도 돼야 하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다 돼야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올라운더 뭐 육각형 아티스트라는 게 어떠한 그런 뭐 목표나 그런 그 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거를 또 수행해내는 것 또한 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능력들이 다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K-POP이 찾는 이 뉴 K-POP 인재들이 그래서 올라운더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디션을 제가 진짜 한 16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오디션 심사위원 할 때부터 했던 말이 희소가치였잖아요. 예. 16년을 해보니까 그때 희소가치 있었던 보컬,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가창력의 시대였고 가창력이란 말이 어쨌든 힘력자가 들어가잖아요. 좀 파워라든지 가창력 중심의 사람들을 노래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좀 원했던 보컬은 희소가치에 속했었죠. 예, 희소가치에 속했고 주류는 아니었고 그 비주류 보컬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점수도 잘 주고 칭찬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그때 비주류였던 유행의 보컬 스타일이 지금 거의 주류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가창력에 대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끌리게 노래를 부르느냐, 어떻게 하면 매력 있게 부르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워낙 음향도 좋아지고 마이크 시설도 좋아지기 때문에 상황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 있는 보컬을 잘 담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많이 지르지 않아도 매력 있게 어쩔 때는 시큰둥하게 예전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시큰둥하게 해도 매력 있는 보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트렌드가 예전에 희소같이 있었고 비주류였던 보컬들이 이제는 주류로 당당히 올라와서 자기 마음껏 자기 느낌대로 노래를 부르는 보컬리스트들이 많아진 시대가 요즘의 오디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의 답변을 들으니까 정말 데이식스의 영케이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윤종신님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포츠타운 함성범 기자입니다. 그 제작진분들하고 장도현 씨 그리고 윤종신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JTBC가 약간 착한 오디션 이런 거 많이 좀 추구했었는데 요 이번에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좀 무대는 약간 쇼미 느낌이 있고 약간 편집에서는 슈스케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약간 화가 나 있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뭐 좀 방향성에서 좀 뭐 달리 좀 생각하신 게 있는가 좀 궁금하고요. 장도현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좀 큰 MC 무대 MC 이걸 처음 맡아 보신다고 했는데 그 소감 궁금합니다. 뭐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윤종신 씨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되게 오디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다른 오디션과 좀 이 Girls on Fire의 뭐 특별히 차별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팬텀싱어나 뭐 이런 시리즈에 비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나쁜 오디션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나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여자 참가자들끼리 모아놓으니까 남자 참가자들끼리 있을 때와는 좀 다른 케미스트리가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더 솔직하고 더 화끈하고 무대에 대한 열망을 더 직설적으로 드러낼 줄 알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과감 없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무대를 X자로 구성해서 뭐 불의 이미지를 많이 쓴 것도 저희가 1대 맞짱 승부라는 거를 통해서 처음에 1대1로 싸워야만 처음에 이제 50명만 출연을 시켜서 1대1로 싸워야만 바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간다 이런 서바이벌의 형식을 계속 띄고 있고 구성 자체도 여태까지 했었던 뭐 팬텀싱어나 슈퍼밴드와는 조금 다른 구성이거든요. 그리고 뭐 VCR에 나오는 라인 같은 것도 저희가 뭐 이걸 가지고 뭐 악마의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보여드릴 건데 다만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솔직하다 그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화가 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걸스온은 화이어라고 읽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요일에 방송되니까요.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세상에 장도연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 기가 막히시네요. 괜찮나요? 아, 개그맨으로서 네. 많이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하자면 사실 이제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또 혼자 진행을 맡게 돼서 처음에 제가 가졌던 생각은 잘 해내서 칭찬받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욕심도 났고. 근데 제가 첫 회 녹화를 하고 느낀 점은, 그래, 녹록치 않다. 욕만 안 먹으면 됐다라고 좀 욕심을 내려놓았다가 지금은, 한 네 번 정도 촬영을 마쳤는데, 아,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해주실 테니 나는 내 선에서 내 스타일대로 최대한 열심히 하자.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소중한 기회이고, 아,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많은 피드백을 다 찾아볼 건데, 긴장되고, 떨리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언제 이렇게 큰 무대에서 마이크를 혼자, 들고 진행을 할 것인가. 그래서 순간순간을 잘, 즐겨보자. 잘 즐기는 건 아직 안 되지만, 네, 열심히 하되 즐겨보자. 요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심사위원 내지는 프로듀서를 해온 거를 좀 색다른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휴스케부터 뭐 최근에 싱어게인까지 보면은 교사로 치면은 계속 남녀공학계 교사로 부임해서 예, 학생 주임도 하다가 교감까지 갔다가 요번에 여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온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느낌이 확 다르겠죠? 그리고 여학교에 왔으니까 되게 얌전하고 문제아도 적고 무난한 오디션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웬걸 더 터프하고 더 자기 주장 강하고 개성 강한 학생들이 모인 그래서 다른 오디션과는 확실히 다르고요. 저는 놀란 것은 더 직접적이고 더 감정 표현도 직접적이고 여자 참가자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보이는 처음 보는 오디션의 케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녀가 섞인 오디션들하고 확실히 다르고 근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표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들의 케미들 감정 표현들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이번 걸스 온 파이어가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학교에 부임한 교장 선생님이라는 말씀에 저는 이해가 한 번에 확 됐어요. 아마 여고 출신의 우리 취재진 여러분께서는 아하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테고 우리 남자 취재진 여러분 또는 남녀공학을 나오신 분들은 그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10시 30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성 참가자들의 오디션이에요. 아마 이 여성 참가자들은 이 무대에 계신 우리 두 여성 보컬리스트, 뮤지션들의 뮤지션, 그리고 정말 이 걸그룹
음악계에서도 탑 보컬로 인정받는 그 두 분의 모습을 담고 싶고, 아마 그들을 만나서 너무나 큰 약간 벅참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 선우정원님 그리고 정은지님은 우리 참가자들을 만나보신 소감이 어떠신지가 좀 궁금해요. 무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네, 먼저 선우정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연출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이런 이제 뭐랄까요,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은 처음인데, 근데 이전에 이제 프로그램 방송은 아니지만 이제 경연 자체에는 참가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요즘에는 다들 연출을 굉장히 잘하시는구나를 또 새롭게 느꼈어요. 그 영상을 스스로 찍고 편집하고 이런 게 많이 보편화돼서 그런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이미지로 보일지, 어떤 캐릭터로 무대에서 보일지, 뭐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욕먹고 싶지 않다라기보단 내가 정한 무대에서의 내 캐릭터는 이거야 라는 거를 참가자분들이 진짜 거의 다 갖고 계셔서 정말 그 부분에서 많이 놀랐고요. 또 많이 배우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무대에 대한 애티튜드 자체를 보면서도 저마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 프로그램 안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해서 나가서 상처를 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니, 그래서 최대한 이런 밖으로 나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보일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이런 걸 다듬으면 어때라는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하게 되는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회차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계속 애정이 생기다 보니 더 말도 필요한 말, 뭔가 감정으로 따라가기보다 필요한 말을 하게 되는 그 매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주 촬영 올 때마다 이번에 어떤 무대를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그냥 문득 그 걸스온파이어 참가자들이 참 부럽네요. 이런 따스운 선배들과 함께하는 네 오디션이라니 참 뭔가 든든하면서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으실 듯한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번에는 킹키님과 개코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약간 두 분은 좀 사심을 채우러 오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작업하고 싶은 참가자를 찾는다, 그런 참가자들이 눈에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찾으셨습니까? 개코님? 아, 일단 너무 많아서 그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사심을 채우러 온 건 아니고, 네, 프로듀서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엔 같이 이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저는 이렇게 뭐 그 힙합 장르의 그 경연 프로그램을 같이 남성들이 좀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환경에서 이런 그 경연을 했다가 이번에 좀 여성분들만 계신 데를 와봤을 때 뭔가 좀 생경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무대 세트를 딱 보자마자 힙합 경연하고 많이 다르진 않네 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보컬을 좋아하는지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게 힙합 장르를 하면서 너무너무 힙합을 사랑하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슬퍼서 눈물을 흘린 적은 없었다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즐거워서 했지 이 음악이. 근데 되게 많이 참았어요. 예, 방송을 촬영하는 내내 내가 눈물 흘리면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진짜 그만큼 제 그 감정을 막 흔드는 보컬분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고, 그러면서 더 같이 저분들하고 뭐 하나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 같은 게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프로듀서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게다가
다른 장르의 정말 스페셜리스트 분들이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의 피드백을 듣는 것도 너무 큰 배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 방송 촬영하는 날이 되게 기대도 되고 너무 즐거운 상태입니다, 저는. 네. 네. 이러다가 50분과 작업을 다 시키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키키님은 어때요? 미친 표현력의 참가자를 찾으셨습니까?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 오, 기대가 되는데요? 무대에 미친 XX들이 온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미친 XX들이 많았고요. 정말 다양하게 미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단순히 막 폭발하는 에너지, 막 그냥 그런 하나의 미침을 보여주셨다기보다, 정말 각자 무대에 미쳐서 집중해서 자신의 100%를 다 던져내는 그런 무대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저도 오늘 첫 방송이 너무 기대가 되고 저희끼리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 무대 한번 더 보고 싶다. 이거 방송 언제 해요? 막 이렇게 여쭤보고 막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미친 무대들 많으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가자들의 열정이 아름다움으로 피어나서 미치는 우리 Girls on Fire 오늘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 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IMBC의 이호영이고요. 제작진께 여쭙면 비주얼이나 외모도 이번 심사 기준에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제작진 예심을 볼 때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양한 각도로 포함이 됐다면 됐을 것 같아요. 뭐 비주얼이나 외모라는 게 뭐 당연히 뭐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매력이 있는 사람? 아까 윤종신 프로듀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어떤 매력을 풍기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느냐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일 큰 게 저희는 일단 목소리와 보컬력이 가장 최우선이고 그런 것들을 가장 최우선이었고 그거에 포함된 게 뭐 매력이나 이런 것들도 가장 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외모와 다양한 매력이 있는 참가자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뭐 비주얼과 외모가 심사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는 방송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희정 CP님의 답은 결국에는 기승전 본방사수. 네, 10시 30분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저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라고 합니다. 제작진 그 김희정 PD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걸스 온 파이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없는 그런 새로운 좀 차별화된 그룹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저의 관심은 이게 이제 최종 그 탑 5가 이게 그 팬텀싱어만큼은 아니지만 팬텀싱어의 이제 성부를 네 개를 맞춰야 되는 뭐 이런 작업인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 어느 정도 맞는 그 케미라고 그럴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걸 조합할 때 더 보시는지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내수용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 보니까 일본 OTT나 대만 OTT 같은 데서 동시 중계를 생중계되는데 그 기존의 종편 같은 데서 주최했던 그런 음악 오디션 프로가 국내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공연을 막 벌리고 있고 근데 외국에서 왜 이렇게 팬들이 많이 생겼지? 이렇게 해보니까 그 이제 주 매체가 뭐 이런 그 아베마니 뭐 이런 데 몇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레미노 뭐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키 저 미국 쪽에
그 미주 쪽으로 나가는 이런 쪽이 있는데요. 그 이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글로벌화된 그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돌하고 또 다르잖아요. 보컬 그룹이면 그런 다른 그 컬러의 음악하는 그룹들이 또 해외에 K-POP의 어떤 이런 걸 쓰고 또 나간다면 또 다른 느낌으로 그들한테 다양하고 뭐 이런 그 될 것 같아서 해외에 어떤 나가는 그런 문제 국내에서만 소비하고 말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질문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구성 자체가 팬텀싱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팬텀싱어 같은 경우에는 성부가 조금 나눠져 있고 이제 최종 4명의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2명, 3명, 4명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저희 걸선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종 탑5를 가려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세 라운드는 개인 미션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보고요. 그 이후에 개인 미션을 통해서 탑20가 가려진 다음에 그 후에는 그룹 미션을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또 이제 그룹 내에서 또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그룹 미션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구성 자체가 이제 팬텀싱어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그룹 미션을 치르면서 이제 그 다양한 조화나 뭐 케미스트리를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팬텀싱어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다이렉트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신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게 방송되기 전에 그 190여 개국의 수출이 미리 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제작진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뉴스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이돌 음악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K-PO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뉴 K-POP이라는 장르를 지향을 하고 있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좀 관심이 많아지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획 의도 자체가 가요계에 있는 곳에서 뭔가 이렇게 획일화된 장르에서 좀 새로운 걸 만들고자 했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해외에 이게 수출이 되면서 좀 K-POP의 다양한 음악이 다른 글로벌에서도 좀 K-POP의 다양한 음악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걸손파이어가 또 한 번 K-POP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유감없이 발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지금 본방송까지 첫 방송까지 7시간 32분 남았는데요. 제작 발표에도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듯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아직 질문 못하신 우리 취재진 여러분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궁금증이 해소가 되신 듯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메네요. 이렇게 완벽하게 한 시간 안에 제작 발표를 끝내는 것도 굉장히 큰 미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께서 질문 잘 해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궁금증을 잘 해결해 주신 덕분에 걸손파이어의 제작 발표에도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무대에 계신 여러분께 걸손파이어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나는 프로듀서로서 또 나는 MC로서 이런 걸 중점으로 보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한마디씩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서는 김희정 CP님부터 해서 개코님까지 그리고 김학영 PD님부터 킹키님까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정 CP님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윤종신 프로듀서님을 모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오디션계 고인물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지만 좀 다른 참가자들을 뽑아서 다른 오디션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장 기분 좋았던 얘기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윤종신 프로듀서님께서 오디션 진행하면서 처음 봤던 무대다.
처음 본 참가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진짜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참가자들과 그런 무대가 가득한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본방사수 첫방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10시 30분입니다. 네, 뭐 다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참가자들에 대한 저희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매력도 많고 실력도 좋은 참가자들이 너무 많은데 또 이분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도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장르가 오디션의 그런 장르가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드라마 같기도 하고 또 이 그 참가자분들 사이의 관계성을 보는 것도 참 재밌고 해서 일단 한번 시작하시면 네, 끝까지 보실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고 예, 수줍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본방송 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앞에 기자님이 그 저 이제 심사위원 오래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오디션 프로그램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제가 벌써 16년이 다 되다 보니까 제가 심사위원 초반에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이미 탑스타 반열에 올라와서 TV나 뭐 거리에서 콘서트 포스터나 콘서트 플랜카드 걸린 거 보면서 뿌듯하게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예. 걸스 온 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제가 몇 년 지나서 걸스 온 파이어 통해서 배출한 또 제가 직접 심사도 보고 프로듀싱한 친구들이 막 차트를 석권하고 그리고 TV에서 탑스타로 광고에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예 아마 저는 그런 낙으로 나이 들고 늙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걸스 온 파이어도 제 기억 속에 좋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오디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참가자분들의 연출력이 굉장해서 많이 배우고 놀라면서 촬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컬과 춤, 그러니까 노래와 춤 이렇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무대에 감동을 받을 때는 그 이상의 음악성을 느꼈을 때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첫 방송부터 그런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꼭 이 참가자분들의 멋진 음악성을, 다양한 음악성을 감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1회 촬영할 때 그 참가자분들 능력치가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아,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더 완성도 높은 무대들이 계속 나오니까 정말 놀랍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K-POP의 어떤 뭐 형태나 뭐 무대나 컨셉 이런 것들이 지금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신선한 무대들이 많이 있다라고 정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즐거우실 거예요. 네. 네, 저희가 그 50명의 참가자를 모아놓고 봤을 때 느꼈던 게 이렇게 50명이 다 다르고 다 다양하고 이렇게 매력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다 같이 했었거든요. 저희 제작진이.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과연 이 다양한 매력 중에 나를 끌어들이는 사람은 누굴지 한번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보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걸스 온 파이어 촬영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참가자분들이 무대에서 보여주시는 열정도 너무나도 굉장하지만 이 프로듀서분들, MC님 그리고 제작진분들이 진심을 다하는 게 굉장히 또 느껴져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감정들이라든가 이런 진심이 좀 무대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더욱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해주셔가지고 전 이제 소재가 거의 이야기가 거의 떨어져 가는데 네, 저는 사실 매 라운드를 보면서 그녀들의 상상력에 많이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보면서 다음 무대는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런 노래를 계속 공부해왔던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열정이 너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보이니까 결국에는 네,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가 진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열정이 UK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흔히 K-POP을 이제 보는 음악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동안 말했던 보이는 음악은 조금 춤이나 안무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같이 그 칼군무라든지 우리 K-POP의 어떤 그런 특징들 그런 것들로 보이는 음악을 했다면 걸스온파이어의 참가자들이 보이는 음악의 어떤 새로운 형태들을 조금 많이 제시를 했다. 그것이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퍼포먼스 디렉터로 활동을 하면서도 아 이런 것도 퍼포먼스가 될 수 있구나라고 놀랄 만큼 너무 훌륭한 예시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청자의 입장에서 사실 참가자들만큼 MC분도 그렇고 그 심사평을 듣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저희의 이 프로듀서 라인업이 상당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없던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다양한 심사평들, 다양한 감상평들을 듣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킹키 프로듀서님의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 볼 때마다 아니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직도 나올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작 발표 진행해 보니까 더 있네요. 더구나 뉴 케이팝을 이끌어갈 새로운 여성 5인조 보컬 그룹이 걸스 온 파이어에서 탄생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화요일 밤을 매주 활활 타오르게 할 뜨거운 걸스 온 파이어 오늘 10시 30분부터 해서 매주 화요일 밤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7시간 23분 남겨놓고 제작 발표회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JTBC 아나운서 송민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